있습니까? 우리나라 불교 강용, 강원의 사교과 필수 과목이죠. 원각경 제21회차 서기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문수보살장에서 3종, 4종, 6종, 10종 바라밀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일체의례 본기인지 개의 원조 청정각상 영단무명 방성불도라라고 있어요. 일체의례 본래 일으켰던 인지는 원인의 땅이죠. 바로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두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으로 원만하게 비추어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성불의 도를 이루느니라 해 있는데, 과연 무명이란, 무명을 끊어야 성불의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명이란 무지를 뜻하는 것이죠. 일체 사물에 대한 바른 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진리에 대한 무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인간 생사의 근본을 밝히는 12연기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무명이에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무명이죠. 우리 무명하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범부이게끔 하는 근원이고, 모든 번뇌의 근본이고, 일체 악업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명이다라고 했어요. 자, 본업경에서는 무명은 일체법을 밝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일체법을 밝게 알지 못하는 걸 무명이란다라고 했고, 대승회장에서는 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은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이다. 그 본체에는 지혜도 밝음도 없다라고 했고요. 또 구사론에서는 무명의 모습은 사제와 삼보 및 업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사제다는 것은 사성제죠. 그래서 사성제의 이치를 모르는 걸 무명이다라고 했어요. 또 유식론에서는 무명은 모든 사물과 이치에 대해서 미혹되고 어리석은 것을 본심으로 삼고, 또 능히 지혜를 결박해서 일체를 잡되고 물들게 하는 이런 것으로서 그 업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한 기신론에서는 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법계의 참 이치에 어둡게 된 최초의 한 생각을 근본 무명이라고요. 그 근본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가늘게 또는 거칠게 일어나는 허망한 생각들을 지말 무명이다라고 했어요. 지말. 또 무명은 불교의 기본교로서 불교가 여러 부파로 나뉘어진 뒤에도 인간의 괴로움을 설명하는 근본 교설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2종 무명, 5종 무명, 15종 무명 등 무명을 세분화해서 해석을 했죠. 서가모니 당시부터 무명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됐고요. 어리석음은 실체가 없는 거죠. 선종에서는 독자적인 개체가 아니라 본성을 뜻하는 법성과의 일체로 파악되기도 했고요. 무명과 법성의 일체를서 볼 때, 자, 무명이라는 것은 법성과 무명은 마치 얼음과 물의 관계가 같다. 무명이라는 얼음의 본성이 원래는 물이고, 얼음이라고 하지만 물의 성품을 벗어버리지는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얼음을 갖다 놨어요. 따뜻해지니까 물로 변해요. 물로 변해서 냇가로 흘러요. 자, 이런 것들이 변해가지고 결국 물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어도 우리의 본성은 원래 다 공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심성은 본래 얼음이 아니나 법성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것일 뿐, 어느덧 호련이 생겨난 무명이 곧 근본 깨달음인 본각의 법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본각, 본성을 얘기를 해요. 이 무명법성일체설은 우리나라 선종에서도 뿌리를 내려서 무심선을 정립하기에 이르렀고요. 또 번뇌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라는 실천적 그런 규범을 낳기도 했어요. 번뇌가 생겼다? 번뇌를 피하지 말아라. 번뇌를 만나서 깨서 부수어서 거기에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터득이라는 이야기죠. 자, 신라의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일심을 설명하면서 일심 이외에 다른 법은 없으니 바로 무명으로 말미암아 일심을 미하게 되어서 갖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또한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라고 해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각경제 2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세워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